우리 잠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 회복을 위한 귀한 집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가림교회가 하나 되어 성전 건축을 하며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갇혀있고 멈춰서 있으나 이곳 가림교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의 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은 일일이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내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제단에 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정체되어 있고 하던 일들도 되지를 않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시기인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와 믿음조차도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가림교회에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던 집회도 다 취소되고 이제 오늘 또 오다가 어느 교회에서 다음 주에 그 교회는 지금 집회를 세 번이나 미뤘는데 이번에 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인데 과림교회가 집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식스센스라고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그 영화의 대충의 줄거리는 그와 같아요. 이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어린아이 하나를 맡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치료하게 됐는데 이 어린아이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직감까지 포함해서 뭐 후각, 미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감이 있는데 이 소년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는 영화예요. 뉴에이지성 영화인데 이 아이는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여섯 번째 감각이 있어가지고 죽은 귀신들을 본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나 있으면 거기서 죽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아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와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는 과정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 영화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이 소년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했구나. 이 아이가 의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이거 아시냐고. 뭔데? 귀신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래요. 네? 귀신은 자기가 정작 죽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똑같아.
여전히 말을 하고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왜냐하면 이 소녀는 귀신을 보니까 보고 만나고 대화를 하니까 이야기를 해본 결과 하나같이 귀신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냐? 알고 봤더니요. 이 정신과 의사가 죽었어.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냐? 이 꼬마 소년 환자는 죽은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대화를 찾고 하니까 이 귀신이 죽어서 귀신이 됐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소년하고 대화를 찾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강도에 의해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부상당했다가 다시 회복된 줄 안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그 영화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충격을 준 영화였어요. 나는 거기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봤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봤어요.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라.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지를 몰라.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요. 천국을 몰라.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성경 공부를 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몸부림인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 때인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면 성경을 이제 보통 쓰잖아요. 읽기도 하고 쓰고 그러잖아요. 한참 쓰는 게 또 열풍이었어요. 필사.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컴퓨터로 쳤어요. 컴퓨터로. 거의 1년이 넘게 새벽 기도 끝나고 몇 시간씩 매달려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쳤대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쳐. 복사에다가 붙여버리면 되지. 이번에 쳤어. 한글에다가. 어쨌든 뭐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어느 날 손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게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마침내 다 한번 쳤대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이제 성경 좀 읽어야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네. 1년이 넘도록 매달려서 성경을 쳤는데 대단하지요? 이제 성경 좀 봐야겠대. 그럼 1년 동안 친 건 뭐야? 그냥 친 거야. 성경을 쳤지. 성경은 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는 책이에요. 안 믿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심지어는요, 설교하는 목사도 안 믿어.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목사도 있다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장로가 술을 못 끊어. 장로가 어쩔 수 없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주님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말 좀 해보셔.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응?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확신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 시험을 봤어요. 100점이래. 자신한데. 결과 나오니까 100점이 아니야.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100, 잘 봤다고 확신하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결과가 맞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떻게 된지 복음이라는 게 잘못돼가지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 자꾸. 이런 멍터리 같은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에 확신을 가지래. 그러면 혼내, 확신 없다고 그러면. 아니, 시험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왜 그래? 나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놈아, 등짝을 탁 내리면서 야, 이놈아, 확신을 가져. 시험이 끝났는데 왜 그래? 기죽지 마. 너 시험 잘 봤을 거야. 그럴까요? 아, 잘 봤다니까. 그러면 좋지만 아, 이놈아, 확신을 가져. 근데 그 다음날 결과가 신동치 않게 나와버렸어. 그 확신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속여요, 우리를. 진짜 시험 잘 본 사람한테 확신을 갖는 건 기쁨이에요. 자신감이고 힘이 생기죠. 진짜 잘 봤는데 확신도 갖게 됐다. 발 뻗고 툭 찼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시험도 못 보고 확신도 없는 경우지.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시험을 못 봐놓고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자신만만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과 우리의 상관관계 속에서 그러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천국 못 가. 나는 잘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저물으니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즉, 우리는 곧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마치 모태신앙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태신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긍지가 있었지만은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한 3대, 4대 믿는 집안이라. 예? 할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목사, 나는 뭐 장로 막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주의를 지켰어.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손에다가 헌금을 지어줬어요. 가지고 헌금했어요. 가지고 좀 지나니까 집에서 막 닥달해. 11조 해야 된다 너. 첫 수입, 첫 월급을 받거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다. 첫 열매다.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 어기면 죽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하는 거는 죽는 죄,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이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이가 한 30살쯤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도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럭저럭 산 거예요. 그것도 자식 낳았어. 그리고 죽어서 주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당하죠. 아니 왜 나를 모르냐고. 너는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천국을 못 오냐고. 난 주일을 한 번도 여기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했어요. 십일조를 나는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야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이 땅에 아무나 주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제가 16회 되던 해 예수 믿었거든요. 나는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16살 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첫 발 내렸는데 그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6개월을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확실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있었어. 그 다음에 예수 믿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어요. 난 이게 3단계가 딱딱 무자르듯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나는 뱃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나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간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무당집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40대, 50대, 60대 돼서 남자분이 교회를 오면 나는 굉장히 격려를 해줘요. 정말 당신 어려운 걸음을 했다. 세상에 굳어져가지고 찌들대로 찌들어 있다가 50, 60 다 돼가지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정말 큰일을 했다. 근데 사탄이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난 당신한테 등록하라는 소리도 안 했어. 당신의 발로 왔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책임을 져.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난 대놓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돼. 교회를 안 다니고는 현실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돼. 그런데 교회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고 꽝! 0%. 요새 희한한 신앙인들이 나타나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질 텐데 교회론이 약해져요. 교회 안 가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겁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이 땅의 천국 대사관인데 교회를 안 가면 주님 못 만나요. 집에서 혼자 예배한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거꾸로 말해볼게요. 병원에 가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병 걸리면 병원에 가도 죽는 수가 있어요. 때를 넣는다든지 약을 잘못 처방받는다든지 의사를 잘못 만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병이 중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죽을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병원에 안 간다. 그럼 100%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살까 말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병 걸리면. 그래 안 그래요? 제 말 들리지 않았죠? 잘 따져보시라고요.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도 죽을 수가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근데 안 가면 100% 죽는 거예요. 안 가면 100% 죽는다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갔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가도 갈까 말까 해 천국이요. 안 갔다. 100% 못 가는 거지.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저 김집사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 그거 바보 천치야.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보기 싫어서 병원에 안 간대. 미친놈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너무 친절해. 내 고향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성씨도 같아. 와, 이런 인연이 어딨냐고. 그 사람하고 막 만나서 고향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죽어버렸어. 왜? 치료는 안 받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온 거야. 의사 만나가지고. 교회는요, 병원과 같아요. 병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병원, 교회예요.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고 영혼의 병, 죄는 교회에 와서 시슴 받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다 못 산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모태신앙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여기 혹시 모태신앙 계신 우리 목사님도 모태신앙이던데 뭐 귀하지요. 귀한데 우리 애도 모태신앙이지만은 그래 이제 그걸 잘 따져보자는 거야.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 깜짝 놀라는 거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심판받는 날. 예수님이 오든지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소리야. 이게 무서운 소리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나 다시 얘기는 못 올지도 몰라. 뭐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난 너를 몰라. 집주인이 나를 모르면 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데 내 이름이 없다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이 있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지 보세요. 모세도 알았고요. 바울도 알았고요. 사도 요한도 알았어요.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로마서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모세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죄를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징글징글하다. 그랬더니 모세가 사정을 하면서 합의하시면 내가 화난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것 같으면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거든 내 이름을 책에서 지우도 좋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도 영적으로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어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물론 들어주시지 않지만은 그런 기도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한 책.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확신이라니까요. 자기 확신.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격으로. 아멘. 근데 이상해. 확신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사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양심상. 자, 그래서 길에서 물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유대인으로 율법만 지키고 안식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괴로워. 그래서 예수님 미움받아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미움받아서 이단으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고발당해서 자기하고 믿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산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지옥의 불쏘시개. 유대인들 외에는 지옥의 불쏘시개래요. 그들이 그런 교만에 꽉 차 있었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을 흔히 해. 우리는 천국 가잖아. 가난해도 괜찮아. 우린 천국 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개치다 부딪히고 응? 지옥에 갈 자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천국 못 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말씀을 들어보면 천국 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많다 적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고자 힘쓰되 가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합니까? 그러면 다 가지. 안 그래요? 여기서 서울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가지. 가고 싶으면 간다 이거예요. 그럼 다 가지. 이 양님은 누가 서울대 안 가겠어?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돼야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천국 갈래요.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좀 꼭 넣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두 분이 말을 맞춘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나는요 교회에 나가서 회개를 못 배웠어. 처음에 회개를 안 배웠어요. 그냥 믿으라고만 배운 거야. 믿으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 줄 알았어. 근데 믿으려면 진짜 믿으려면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가려면요 머리를 깎아야 돼. 내가 훈련소 갔더니 끝까지 버틴 놈이 있더만. 끝까지 그 머리가 뭐라고 끝까지 안 깎고 놈이 있더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병서 그 검문소에서 그때는 잘해줍니다. 밖에 있을 때는요 선 하나가 그렇게 무서워. 선 밖에 있을 때는요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허주머니 주먹 넣고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갔다 선 딱 넘으니까 빨리 안 뛰어 이 자식들아 막 그러는 거야. 갑자기 살벌해졌어. 그래가지고 손 빼고 막 놀래가지고 갔지. 근데 딱 앉아있는데 한 놈이 머리를 안 깎고 왔더라고. 끝까지 버틴 거야.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다. 데리고 나가더니 싹 더 밀어버렸어. 아주 바리깡을 해가지고 중을 만들어서 왔더라고. 그래야 군대 들어가는 거야. 순서가 있더라. 천국은요 회개해야 가는 나라예요. 나 회개했어요. 그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보여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봐. 나 장로예요. 장로 증거를 보여봐. 집사예요. 집만 사러 돌아냐. 집사가 됐으면 집사된 증거를 보여봐. 나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봐. 세례 증서 있는데요. 그거 말고. 나 주일 한 번도 안 하겠는데 그거 말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냐. 그래서 주님 말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천국 못 갈 상태로 예수님 맞으러 온 거예요. 아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인지 압니까? 니고데모를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뭐 가림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머니요 니고데모같이 예수 믿는 사람 이 니고데모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등이 되네. 1등 안식일 한 번도 안 지켜. 안 버려서 안 하겠어요. 11조 곡식 나를 세가지고 바쳤어요. 경건하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죄 안 지었어요. 육체적 죄 겉으로 드러나는 거 깨끗한 사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답을 찾으러 밤중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는 묻기를 선한 선생이여
입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걸 물어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나 정말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자존심에 그 말은 못하고 선한 선생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은 뭐 2단이 3단이 뭐라든지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대단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제대로 된 하나님이 내린 자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나에게 답 좀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은 지킬수록 이상해요. 율법은 지킬수록 허무해요. 율법은 지킬수록 마음 한구석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예수님이 알잖아요. 딱 보면. 이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잖아요. 속사람을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라는 건 뭐냐? 교회 오래 다닌 거, 모태신앙, 목사, 회사 사장, 회장, 집사님 이런 거. 이건 겉사람이라. 겉사람. 주님은 겉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네 속사람이 거듭났냐.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본에 이렇게 중심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앞에 니고데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영거퍼 태어나라고 말해요. 거듭,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고요? 나 지금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살잖아요.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고요? 못 알아들어.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 정말 몰라서 한 소리예요. 빈정거린 게 아니고. 내가 엄마 자궁에게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아니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두 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등록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 지갑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요? 들어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어떤 사람이 둘이 나이 갖고 시비가 붙었어. 뭐 너 나한테 왜 반말해? 너 몇 살이야? 어? 나 무슨 띠다? 그래? 그럼 마지막에 뭘 보여주라고 그래? 주민등록증 까자. 그러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네가 말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보여줘. 좋다. 자 하나 둘 셋 탁 했는데 겉 늙었어. 겉만 늙었지 나보다 어린 것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적이 잘못됐어. 필요 없어. 호적이 잘못됐어. 이게 중요해. 이게. 난 천국 가. 필요 없어. 보여봐. 너에게 증거가 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자 정리해볼게요. 천국 가기는 만만치 않다. 몇 명 간다는 말은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초지일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얻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 말은 뭐냐 어렵다 그런 뜻이.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변을 주님이 돌려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적다 많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지만 적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쉽게. 목사님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어렵지 그렇게 말하고 말하거나 쉬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해. 너 죽도록 공부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죽도록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뜻이지.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나요? 정말 힘써야 가야 돼. 좁은 문이야. 열 명의 길을 떠나면 하나나 들어갈까 말까에 그것이 좁은 문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와서 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요. 주일을 잘 지켜라.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대부분 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구역 모임 열심히 참석해라. 교회에서 하는 걸 잘 따라서 따라와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율법을 지켰냐? 나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지키겠다는 거야. 자, 목사님 난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좀 봤습니까? 한 100번쯤 봤습니다. 자신 있는 거지. 기도는 좀 합니까? 저 날마다 두세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가 확 열려가지고 눈이 동그대가지고 그래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볼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전도도 좀 해라.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전도가 약했구나. 알았습니다. 나 전도할게요. 대부분 그런 대화가 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 있었어요. 나 율법 다 지켰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금까지.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다 지켜. 자신 있었어. 근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율법이 또 있나? 그거 지킬게요. 빨리 말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어요. 너 재산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라와. 한 대 얻어맞아 버리는 거야. 그건 못해.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거 하는 건 쉬워요. 그게 예수 믿는 건지 아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넘쳐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갔어.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 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모자란 거 이야기하세요. 내가 할게요. 건축원금을 더 할까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해. 네 속으로 너 네 남편 미워하지? 네 남편하고 오늘 가서 화합해. 너 며느리하고 지금 전화 안 한 지 한 1년 됐지? 너 오늘 네 며느리한테 전화해. 그건 못해요. 철야기도는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는 거야.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누가 너희한테 여호와의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어찌하면 좋겠냐? 그들이 이제 물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냐? 회개해라.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나눠줘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돈을 나눠주라는 거야.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못 나눠줘. 군인들아, 받는 월급이 적한 줄로 알고 남의 힘없는 사람 뺏어서 갈취하지 마. 지금 LH가 터졌잖아. 비리 여친. 이 동네라 여러분 예민하시죠? 과림이라고. 나 그래서 그때 알았네. 과림이라는. 유명한 동네가 돼버려서 하루아침에. 그중에 예수님 사람이 있을 거라고. LH 직원 중에. 없을 것 같아? 주일날 가서 멀쩡히 대표기도 하고 안내서고 목사님 대접 잘하고. 근데 밖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정보 빼돌려가지고. 받는 월급을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공무원이 쉽지 않아. 눈에 보이니까.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행위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변했어요? 예수 믿고? 변한 건 있지. 교회 다니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변했다. 그건 변한 게 아니요. 그건 변장이야. 변장. 여러분 사람이 머리 깎았다고 변하는지 아세요? 흰머리를 뭐 염색한다고 변하는지 아세요? 속사람이 변해야지. 정말 변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시카고에 가서 집회하면서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봤습니까? 그랬더니 울더라고 한 사람이. 울어. 그리고 집회 끝나니까 찾아와서 기도해 주라고. 목사님 그 말씀이 자기 비수에 꽂혔대. 자, 변한 사람 하나도 못 봤대. 이민생활 교회에서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변한 사람 하나도 못 봤대. 다 똑같더래. 전부 가짜들이. 교회만 다녔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가짜야. 성질이 안 바뀌어. 팍 꼬라지 내고. 주부 이름 빠졌다고 교회 나가버려. 여기도 있었을걸? 7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지요?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야. 그죠? 안 변한 거야. 내가 서울 있을 때 부목사 때 주일 저녁에는 옛날에 헌신 예배드려. 헌신 예배. 그죠? 헌신 신고 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헌신 예배라는 거야. 우리 교회 이번에 어쨌든 이사하게 내가 헌금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16년 동안. 건축 헌금 말한 소리를. 임직자들한테 나는 100만 원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 헌금 말한 소리도 안 했어. 임직자들 알아서 해라. 뭘 하라고 그래서 하냐. 그때 진짜 안 해버려. 그래서 내가 이건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 광고했어. 건축 헌금 해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라. 단돈 만 원이라도 해라. 그리고 하려면 무명으로 해. 무명으로. 천만 원이든 1억이든 무명으로 해. 응? 사람이 알지 못하게. 그리고 헌물도 하려면 해. 왜냐하면 뭐 한다고 그래서 하니까. 하려면 해. 헌물해라. 아이 그랬더니 집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헌물건을 갖고 왔나? 헌물하라고 그랬지. 내가 헌물건 가져오라고 그랬어? 응? 이 렁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내가 잘못 가르쳤다 싶어요. 수준이 말이야. 응? 엉터리 같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1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1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렸으니 그분이 1번이 돼야지 당연히. 지옥에 갈 자를 살렸는데 뭐가 아까워. 지옥에 갈 자를 살렸는데 뭘 못하겠어. 그런데 회개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내 자아예요. 내 자존심. 나를 변화를 제일 막고 있는 게 나 자신이야. 내가 나를 막고 있어요.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나를 막 잡아당기는 거야. 나를 주님께로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혈기, 정욕, 음란, 탐심, 우상숭배, 거짓,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건요. 머리카락 하나만 걸려도 입에다 딱 잡아내요. 입에서. 음식 먹을 때 머리카락 하나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잡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수없는 거짓말과 수없는 더러움과 수없는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거짓과 독설을 쏟아붓고 한번 틀어져봐요. 평생 원수가 돼. 평생. 내가 당진을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전부 할머니들만 앉아있더라. 하얀 할머니들. 큰일 났어.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 목사님 나가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 교회 조그만 교회에 세상에 라이벌 권 집사가 있다네. 둘이. 둘이 으르렁거려서 못 살겠다는 거야. 이번에 집회 때도 안 나왔대 한 명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둘이 미워하는지 한 교회 안에 조그만 동네에서 가지고 이제 노인 그 경로당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 얼마 전에는 둘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경로당에 가지고 뜨거운 물 추진자를 들고 가다가 밉다고 부어버렸대. 무릎에다가.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네. 근데 집사라는 거야. 수십 년 후에 다닌 집사. 둘이 안 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몰라요. 나는 그분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함부로 말 못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부목사 때 예전도 헌신 예배 드릴 때 한복을 전부 입고 차려입고 예전도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 사회 보시고 특성하고 그러잖아요. 헌금하는 시간 있고. 그래서 이제 특성을 쭉 한 열댓 명이 했어요. 한복 입고 쭉 입고. 그리고 인사를 했어. 그리고 회원들이 다 특성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 중에 한 명이 안 보여. 교회를 안 나와.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친한 집사님들로 속이 타서 갑 찾아보라고 그랬어. 가보세요. 내가 가면 안 만나주니까 이딴 가서 만나보세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갔더니 갔다 왔어. 근데 시무룩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왜 안 나온대요? 뭐 좀 그렇대요 그래. 아 뭐가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도대체? 그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좀 말하기가 민망하대. 아, 말 안 하려면 말든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더 듣고 싶잖아. 뭐가 민망하냐고 빨리 말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 참 그래. 아 이야기 좀 하라고. 어디가 아프대요? 어쩐대요? 집에 무슨 일이 있대요? 그게 아니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헌신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13명이 서서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만 집사들에 열몇 명은 전부 권사가 돼버렸고 그걸 그때 봤대 자기가. 누가 그걸 뭐라고 하기를 했어 어땠어. 창피해서 교회 못 온다는 거야 이제. 다 권사 됐는데 그날 묘하게 쭉 서서 13명이 특성을 했는데 전부 14명은 권사야. 교회가 오래되노니까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자기만 집사들의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 못 온대. 자식 얼굴 민망해서. 그러면 똑바로 예수를 믿든지. 다 권사가 됐는데 왜 못 돼. 오죽하면 안 됐겠어. 그리고 자기를 못 이겨. 그리고 나가 떨어졌어요. 수십 년 다닌 교회를 창피해서 못 나온대. 그놈의 권사가 뭔데. 남자가요 교회 다녀서 꿈이 없는 거예요. 장로 드는 게 최고 꿈이야. 그러니까 장로 떨어지면 교회 떠나버려. 창피하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믿으랍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도 돈 있어야 다닌다 그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겠어요? 응?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냐고. 싸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풀어.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원수가 돼버려.
한 교회에서 싸웠다.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나가야 돼.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도 못 내려놓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금쪽같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웠어요. 뭐 갖고 싸웠냐? 뭐 대단한 걸 갖고 싸운 것도 아니야. 누가 크냐? 누가 우위정하고 좌위정하냐? 성경에 나와 있죠? 최후의 만찬할 때도 싸웠어요. 누가 크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길에서 싸웠어. 누가 크냐? 주님이 나 더 사랑해. 내가 먼저 왔어.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흐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목욕을 해야 새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 안 변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변해야 천국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안 믿고도 변한 사람은 있어요. 고생해서 변한 사람도 있어요. 고생하니까 변해. 그죠? 계속 고생하니까 사람이 성숙해져. 그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또 변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니까. 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좀 달라진 사람도 있어. 그 체면에 맞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든다 그러잖아요. 철들어. 그런데 그런 거 변한 거 말고 복음하고 상관없이 변하는 거 말고 예수 안에서 변하는 거. 십자가로 인하여 변하는 거. 옛날에 내가 죽어서 변하는 거. 내 호적이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변하는 거. 진짜 변하는 거. 그 변화가 있느냐? 그래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가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티켓 끊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못 들어가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못 들여보내. 돈 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 그걸 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자. 비자를 내줘야 돼. 너는 우리나라에 와도 좋다. 이 비자야. 예? 비자. 모든 나라는 그 비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에게 비자를 준다 이거예요. 아무나 오게 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까다로움 중에 기준이 뭐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오해가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도 교회 처음 발디돼가지고 그 말을 귀에 딱지가 안 들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걸 잘 몰라. 무슨 말인지. 교회 다니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기 위한 기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간디가 인도 지도자 있잖아요. 영국이 식민지를 정책을 하면서 인도를 집어삼켰어요. 선교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러. 근데 영국군과 함께 들어갔어요. 무차별로 학살했어요. 땅을 뺏었어요. 재산을 다 뺏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듯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는 거야. 무슨 증오? 교회만 보면 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이다. 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학살했는데 영국은 인도에 들어가서 700만, 800만 명 학살했어요. 히틀러는 양반이야. 영국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 일을 박박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는 싫다 그랬어요. 응? 나는
예수님은 믿는다. 예수님의 삶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쟁이는 싫다. 믿지 않는다. 왜? 자기 주변에 진짜를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 전부 욕심, 거짓, 자기 땅 뺏고 남의 나라 와서 행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진짜는 그럴 수 없어.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 앉혀놓은 자리에서, 초대한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어른입니까? 전설 같은 분이죠. 뵙는 것만도 영광이죠. 그럼 목사님들이 길을 쫑긋 세웠다는 거야.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실까. 근데 한마디 하셨대. 예수 잘 믿어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말은 무서운 말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님들을 모인 그 자리, 쟁쟁한 목사님 아무나 갔겠어요? 그 자리에 한국교회를 지락피락했던 분들만 있었겠지. 교단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모여놨지 않았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근데 한경지 목사님이 간단한 말을 했다니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게 끝이야.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목사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다. 오죽하면 잘 믿으라고 했겠냐. 두 번째, 그만큼 예수 믿기가 어렵다. 목사들도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이, 무슨 면에서 낫냐고 그러냐면, 일단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 아니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 되는 게 제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 되려고 한 사람. 집에서 말리고 난리가,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간다. 그래서 목사 길로 왔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돈 벌어야지요. 교회 와야지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나는 교회만 있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 가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돼. 치열하게. 11조를 15만 원, 13만 원 그런 헌금이 가끔 있어요. 11조. 이게 무서운 헌금이야. 100만 원은 11조는 사실은 괜찮은 거야. 왜냐? 1000만 원 벌었다는 것이니까 나는 마음이 괜찮아. 근데 13만 원을 헌금을 해서 11조 7만 5천 원. 75만 원 벌어가지고 7만 5천 원 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 목사들보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야. 영국의 대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당신들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할 때 3개월에 한 번은, 3개월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당신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전부 지옥 간다고 믿고 설교하시오. 전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하라고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안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어떤 목사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한 명 그분의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은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면 나는 그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빌리 그리엄 목사님 알죠?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리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밖에만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야.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왔고 김일성이도 만났어요. 빌리 그레이엄이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녔으니까 복음 전하러. 근데 지금 내가 몹시 후회된다. 왜? 교회 밖에만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서 깨닫게 됐다 그랬어요. 무서운 소리요. 옛날에요. 80년대, 90년대는 밖에 복음을 전했어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코로나로 접어들고 오면서 보세요. 코로나로 지금 약 20% 성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두 번째 치고 안 나오는 건 많지요. 지금 20%밖에 안 나오니까. 돌아가면서 우리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근데 아예 이 시국에 1년 정도 됐잖아요. 정확히 1년 정도 됐어요. 내 기억에 3월 첫 주에 작년에 싹 스톱됐거든요. 예배가. 2월 말까지는 드렸어요. 그러다가 3월 1일 날 한 명도 예배 못 드리겠어요. 놀래가지고. 가지고 저도 하루아침에 아무도 없이 우리 스텝들만 목사님들만 놔두고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늘이 꺼주는 줄 알았어. 혼자 새벽기도 했다니까요. 이 방송팀만 앉혀놓고 못 오게 겁이 나서 못 오는 거야. 6.25 때도 우리가 주의를 지켰던 나라예요. 6.25 때도 일제 35년 동안에도 주의를 지켰던 나라가 코로나가 뭐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지 어쩔 수가 없이 된 거예요. 지금 이 1년 와중에 20% 정도가 실종돼버렸어요. 20%가 없어져버렸어요.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제 보세요. 직장인들 중에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군인이 있는데 군인들은 교회 못 가게 해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교회를 못 가. 왜? 교회에 가서 너 코로나 옮겨오면 우리 부대가 쑥대밭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군인 가족 부인도 교회를 못 가게 해. 군인 가족들도 못 가게 합니다. 요새. 못 가게 해. 어린이 유치원 선생님들 월요일 날 가면 물어봐요. 원장이 교회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가 갔다 온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려우면 누구부터 자르겠어요. 인원을 줄여야 돼요. 선생님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직장에서 요새 주일날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월요일 날 물어봐. 상사가. 그러니까 안 가 안 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오고 집에서 주저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갔다 왔다고 해놓고도 갔다 왔다는 소리를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선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다 왔다 하고 그러면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 삐약삐약 난 애가 그 젊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청년. 이 친구가 월요일부터 교회를 찾고 와서 기도를 해 밤에. 귀하네. 왜 그러냐.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얘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요.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근데 나는 백신 맞을 수 없어요. 백신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이번 주까지 다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맞으라고 해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로 전부 싸매져가지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라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요. 우연히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왔다 가는 거지. 그것도 교회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전철은 수백만 명씩 타고 다니는데 아, 이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걸렸는지 전철에서 옮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옮긴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걸려.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다 있는데 지들은 다 마스크 벗고 누수하고 하면서 설교는 못하게 하잖아요. 나보고도 계속 시에서 전화 와요. 마스크 쓰라고. 난 못 쓴다. 내가 그랬어. 못 쓴다. 아나운서 쓰라고 그래 그러면 나도 쓸게. 아나운서는 벗고 하면서 나는 못한다. 아이 목사님 죽겠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거야. 내 유튜브를 보고 마스크 안 쓴다고. TV 프로그램 보세요. 막 떠드는 거 보세요. 마스크 벗고 촬영하는 거. 그런 건 괜찮고. 시잡단 소리하고 토크쇼하고 떠들고 잡담하고 그런 건 괜찮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돼?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핍박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통치를 받는 공무원, 군인, 국영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1순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기면 월요일 날 교회 갔다 왔냐, 쓰게 한다니까요. 그 갔다 왔다 계속 찍혀. 승진해서 떨어져. 구조조정할 때 1순위야.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때 굴복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퇴사하든지. 아까 보건소 다니는 친구는 어떤 각오까지 하고 있냐면요. 보건소 나올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애 낳아서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겠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근데 이게 핍박이 가시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편안했어요. 그냥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 부패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사람이 뿌린 삶이 효과가 없는지 아세요? 왜 하우스에서 키운 야채가 향이 없는지 아시죠? 피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 이렇게 해서 안 믿었어요. 지금은 추워도 교회를 안 와. 덥다고 안 와. 속상한다고 안 와. 저거 싫어서 안 와. 목사 설교가 뭐가 하나 걸렸대. 그래서 안 온대. 자기 보고 깠대. 뭘 까기는. 할 일이 없어 목사가. 어떤 이는 나갈 때 인사 안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와. 어떤 목사가 성도들의 인사를 안 받아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고개 돌렸겠지. 두 번이나 그랬다나? 두 번을 연거푸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말 같지 않은 사람이고 있네. 그런 사람이 권사야. 그런 사람이 권사라고. 주보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안 나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무슨 핍박을 이기냐고요. 부끄럽지도 않나? 저 북녘당에는 지금 지하교인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줄을 서야 돼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만나려고 그래. 성경책이 지천이죠. 유아실에 가면 애들이 박박 뛰죠. 그래도 엄마가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러고 있어.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놀고 있어.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보면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폴란드가 어느 날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공산화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공산화 국가가 되니까.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요. 자기 부모 따라서 어릴 적에.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소련이 돼버린 거예요. 공산국가가.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배를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몇 날 며칠을 열차를 타고 횡단을 해서 가는데 그 속에서 며칠 동안 굶주리고 물 한 잔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 열차에서 이 수용돼가지고 열차로 강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고드름이 폈더래요. 그 철 열차 안에 너무 추워서 혀를 갖다 댔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랬더니 혀가 붙어버렸대. 그 얼음에.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시베리아에 맨날 며칠을 유배 열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 부모가 시베리아 눈밭에 딱 내리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래.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산 거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단지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놀드 로제는 열 몇 살 때까지인가 15인가 17살 때 처음으로 단맛을 봤대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게 있는 줄을 몰랐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단맛을 봤대. 아 이게 단맛이구나. 그리고 17인가 18살 때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봤대. 만복. 이게 배부른 것이구나. 이런 상태가 배부른 상태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그곳에서 풀려나가지고 다른 지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경책을 구해요. 성경책을 구했는데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이 시베리아에 있는 유배당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이 없어. 이 성경책을 그곳에 갖다 주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놀드 로지하고 몇 사람이 뽑혔어요. 갖다 주기로. 수천 킬로를 가는 거예요. 수천 킬로. 성경책을 짊어지고 열차를 타고 몰래 차를 얻어 타고 검문 검색을 피해서 수천 킬로를 가가지고 그 시베리아 자기 살던 지역에 도착해서 성경책을 주러 갔는데 그것도 첩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성경책을 다른 데다가 숨겨놓고 비밀리 연락을 해가지고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여차여차해서 왔다. 내일 다시 와라. 그러니까 내일 왔더래. 그때 성경책을 그때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성경책이냐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우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응답받은 거야. 성경을 읽는 건 두 번째고요.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이 지상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이런 소리해. 예배 때 늦지 마라. 왜 예배 때 늦으면 안 되는지 아느냐? 저 지구 반대편에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 들키면 죽는 줄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저쪽에 응? 아랍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저 북녘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 예배 늦는 건 죄야. 밤 남기지 마라 그래.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잠반통이 없어요. 없애버렸어 내가. 하도 남겨. 강구해도 말을 안 들어. 계속 남겨. 그래서 잠반통 자체를 없애버렸어. 아예 국물도 다 마셔야 돼 우리는. 아니면 좀만 퍼서 먹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좀만 달라 그래. 우리는 매주 국밥이에요.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하니까 안 돼. 복잡해서. 국밥 한 가지. 콩나물 국밥, 소고기 국밥, 미역 국밥, 된장 국밥. 매주마다 메뉴만 달라져. 그것도 지금 1년째 못하고 있지만은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 왜 안 넘겨야 되는지 아느냐? 이 지구상에는 20%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 남기지 마. 결론 오늘 본문은 설교도 못하고 설교가 끝나버렸어.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하셨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안 본다고 그랬으면 너희가 죄가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천국 갈 소망이 있어. 희망이 보여.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 교만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너희는 답이 없는 거야.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니 길이 있겠지만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무서운 소리야. 무서운 소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야. 교회는 그냥 외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건축하고 있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할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지 아세요? 내가 개척하고 16년 동안 여기 왔어요. 수없이 우리 교회를 마귀가 흔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꿈이 목사였던 사람. 근데도 힘들더라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 우리 과린교회는 이 세 가지가 꼭 회복이 돼야 돼.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없어. 희덕거리고 돌아다니고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축제가 있는 예배. 예배가 왜 축제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구약의 제사가 축제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대신 죽이러 가는 거예요. 희덕거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게 웃을 일이야?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뭘 몰라 영적으로.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애통이 있어야 돼. 기도를 쉬지 마시오. 난 잘 모르지만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어놔요. 16년 동안 도둑놈이 하나도 안 왔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나는 믿어. 24시간 기도해. 24시간. 항상 가면 누가 있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나오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집회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주보에 시간까지 적어놔. 이름, 장소, 시간.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사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 애통의 눈물. 두 번째, 수고의 땀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후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시편에. 누가 의인이냐?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 알죠?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하루 설교 때 이런 고백을 하더만. 동서사방에서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일까? 설교도 대단하지 않고. 그분 말에 능력도 없고.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뭐 부흥사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는가? 하나님께 하루는 감사해서 물었대요. 그때 깨달음이 왔대. 그거 뭐냐?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그 아버지가 교인들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죽었어요. 크게 빚도 못 봤어.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셨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싸움이 났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목사가 싸우라 하기를 했겠어요. 싸움을 붙이기를 했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싸움이 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을 한다고 금식을 기도원에 갔어요. 싸움은 성도가 했는데 금식을 목사님이 하러 간 거예요. 가지고 한 20 며칠째 하다가 이분이 금식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어릴 때 이게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없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죽었다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잘못해서 죽었다면. 죄짓다가 죽었다. 금식하러 갔는데 교회 살리려고 금식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다. 미국 가가지고 이 사람 목회 안 하려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네 아버지가 흘린 피다. 그 피값을 네가 보상받는 거다. 제가요. 내가 이런 소리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해. 안 하는데 내 얼굴에 침 뱉기고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난 그런 사례를 밤새서 말할 수 있어. 우리 지역에도 목사님을 잘못했는데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끌어내렸어요. 주일날. 자격 없다고. 다섯 명이 끌어내렸거든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다 죽어버렸고 한 명은 미국 가서 망해버렸어. 거꾸로 내가 말해볼게. 내가 그냥 겁주는 게 아니에요. 난 그런 목사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부흥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집회 초대해서 나가는 이유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깨울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한다. 나는 내일 새벽 기도도 합니다. 어디 간다고 해서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6년 동안 무단으로. 그러니까 어디 간다, 집회한다, 외국 간다, 지방 간다 그래서 빠지지. 그리고 월요일 날은 내가 이제 쉬어요. 옛날에는 안 쉬었는데 도저히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월요일 날은 내가 공식적으로 쉬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반드시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속은 있어요. 근데 우직하니 있는 거야. 말 조심하면서 그 후대를 봐봐.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거 꼭 기억하셔서. 현대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약삭 빠르고 세상 말로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직한 맛이 없어. 그냥 너무 함부로 교회를 옮겨다녀. 너무. 절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나무 뿌리는요, 한 군데 깊이 있어야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계속 옮겨다녀, 미친놈처럼. 열매가 안 맺혀지는, 열매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와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 과림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두 번째는 수고의 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순교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난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이 땅의 교회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해. 싸우고 있는 거 교회도 소중해.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야. 주님이 울고 계셔. 세상적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짓밟히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 영적으로. 이제 막 날개를 다는 교회는 확 날개를 달 것이고 이게 추락하고 쭈그러드는 교회는 확 쪼그라들 거야. 어쩌면 이제는 밖에 있는 영혼을 살릴 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이게 마지막 추수 때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낮이 하늘에 중천에 해가 떠 있으면 서서히 해도 돼요. 근데 해가 니엿니엿해져. 그리고 날씨가 심상치 않아. 비가 막 올 것 같아.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농부의 손길이 바빠져요. 가지고 막 걷어가지고 어디다 드려요? 창고에 들이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 포기하는 거야. 이제는 수확 못해. 지금은 그럴 때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막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 있는 영혼은 어쩌면 끝났는지도 몰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과림교회와 함께 부흥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발전하면요. 우리 영혼도 함께 살아나는 거야.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쪼그라들고 교회가 잡음이 있고 투닥거리고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아. 영혼이 성장하지를 못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의 종 소중한 줄 알고 아이고 나이도 어린데 내 막내 아들만 한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이렇게 딱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서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목사님이 힘이 있어야 돼. 주의 종이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군대가 돼가지고 갑시다. 자,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돈에 부정하지 않고 여자 문제에 깨끗하고 이단이 아니면 나한테 태클 걸지 마라. 응? 그렇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가는 거야. 민주주의가 아니야, 교회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제공해 주는 역할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거 꼭 명심하셔서 우리 문 목사님을 큰 종이 되도록 지금도 이미 큰 종이라고 믿지만은 큰 종이 되도록 나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앞으로도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근데 내가 말하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다 소중해. 이 땅의 교회는 다 잘 돼야 돼. 이 땅의 주의 종들은 다 잘 돼야 돼.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가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정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지금까지 진짜 회개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변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눈을 뜨는 자가 되겠습니다. 눈 뜨고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앉아서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새롭게 되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